네, 지난주에 있었던 공시들로 오늘장 관심 종목 예측해보는 공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밸류앤그로스 강성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강세 업종도 테마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역시 그 로봇과 반도체 업종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3월 들어오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그 AI 업종과 작년부터 2차 전지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던 제약 바이오 업종도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고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로봇 업종을 먼저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지분 추가 인수 소식과 함께 현대나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로봇 기업 인수 검토 소식이 보도되면서 인수 후보로 전망되는 뉴로메카나 SBB테크 등을 중심으로 로봇 섹터 전체적인 강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웨어러블 로봇 위탁 생산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그 인탁스도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 위탁 생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20% 넘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강세도 이어졌는데요. 농인의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지속되었고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그 일본이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세계 품목인 불화수소 그리고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라는 소식이 그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그 반도체 소부장 업종까지 고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I 업종이 3월 들어오면서 좀 쉬는 모습이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에 적용돼 생성형 AI 기술을 그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접목시킨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을 주었고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시선이 갔던 쪽은 그 2차 전지 소재가 3월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좀 조정 같은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 문제는 이 소재 업종의 시가총액이 워낙 커진 상태라서 그 업종 조정이 나올 경우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업종에 지수 방어를 해줄 것인가를 좀 주의 깊게 봤었는데 다행히 그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 유입되면서 지수 방어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주도 업종 흐름이 그 수급 전환이 될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상승 배경을 간단히 보게 되면 그 서정진 회장의 복귀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그 업종을 이끌었고요. 그 스위스에서 열리는 바이오 유럽 스프링 컨퍼런스와 세계 3대 암흑회로 꼽히는 AACR이 다음 달 14일부터 개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국내 참여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마지막 거래일 나왔던 공시들도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도하 엔지니어링이 그 공급 계약 체결 정정 공시를 내었는데요. 지난 1월 18일 있었던 공급 계약의 공시 관련해서 그 비밀 유지 사유 해소가 되면서 계약 상대방과 금액 등을 공개했는데 계약 상대방은 삼성전자로 장소는 용인의 그 국가산업단지 조사 설립 용역 계약이라 밝혔고요. 계약 금액은 528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슈가 부각받는 시점이라서 좀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날 주가는 7%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CIS 소식입니다. 스웨덴의 노스볼트로부터 417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시간에 2%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최근 2차 전지 업종의 강세가 있었음에도 작년 6월부터 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12,000원 매물벽은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가온칩스 소식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텔레칩스와의 그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 계약 일정이 원래 지난주까지 했는데 이 8월까지 변경한다라고 정정 공시하였고요. 마지막으로 KG그룹에 인수되었던 쌍용차가 73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자금은 토레스 전기차 버전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쓰여질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거래 정지 중이지만 이 회사는 상반기 내로 거래 재개를 이제 목표한다라고 알려집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네.